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캐스터 채가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나요? 네, 일단 오늘 오신 분들 댓글창에 또 인사 한 말씀 나눠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가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댓글창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FOMC 의장님 그리고 존자님이 역시나 오늘도 일발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갈빛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그리다가 배가 고파서 오후 수업은 땡땡이 치고 왔다고. 네, 임시 필명님 예뻐하러 가셨는데요. 네, 필명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장 시작하고 9시부터 앉아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한 번도 안 일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또 점심 먹고 앉아서 또 모니터 보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주식하는 거 너무 좋지만 계속 앉아만 있다가는 어느새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10계명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 네, 임지필명님, 청부자님 호곡 이쁜이당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임지필명님이 귀엽다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필명님. 네, 미노미님 9월도 힘든 시장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미노미님도 오늘 잘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10계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계명, 거짓 배고픔에 속지 말자. 네, 여러분 우울할 때 우리 배고프시죠? 그리고 또 입 심심할 때 또 배고프시죠? 하지만 이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짜와 거짓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나 또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갑자기 식욕을 느끼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거짓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서 쓸데없이 자꾸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양치질하기 또는 껌 씹기, 물 마시기로 이런 거짓 배고픔을 극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천부장님 가혜씨라고 하셨고요. 백대진님 저요. 천부장님 화팅! 드럼님이 다이어트 평생 숙제라고. 맞아요, 드럼님. 저도 여기 진짜 100% 공감하는데요. 갈빛님, 가혜님 안녕하세요. 미노미님 가혜씨 보니까 힘이 나네요. 네. 그쵸. 제가 또 여러분께 힘을 팍팍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잘 익히셨죠? 자, 두 번째 계명 볼까요?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을 하기. 여러분 식사할 때 혹시 양 체크하면서 드시나요? TV 보면서 나 밥 몇 숟가락 먹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복감이나 배고픔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도 음식 섭취량에 관여를 하는데요.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를 하면서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면 계속 그냥 TV 보다 먹다 보면 내가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고 계속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과식은 노노! 여러분 건강식품이라고 하나의 뭐 6칼로리인 건강식품 맛있다고 칼로리 얼마 안 된다고 계속 드시면요. 나중에 그거 많이 먹다 보면 그것도 살찝니다, 여러분. 100칼로리가 10개 먹으면 1000칼로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라도 먹는다고 해서 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은 계속 칼로리는 들어가니까요. 건강식품도 다이어트 식품도 많이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네, 드럼님이 오늘 뽀샤시하다고, 네, 키우키우키우님 가야지 상한가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댓글 반응이 좋네요. 네, 이화우 홋뿌릴째님이 반백살 다이어트하며 살다 보니 25년 된 옷도 입습니다. 진짜요? 와, 진짜. 오, 성공하셨네요. 저는 진짜 저거는 정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25년 된 옷을 입으신다니,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자, 네 번째 개명으로 가볼게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 함께 해주기. 다이어트는 꾸준한 식단 조절도 필요하지만 또 운동도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근력으로 근육만 만들면 안 되고요. 유산소로 살만 빼면 안 되고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것도 함께 볼게요. 다섯 번째 개명은 신선한 식자재 위주의 식사를 하기.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는요. 가공 음식 섭취를 줄여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게 좋아요? 바로 과일과 채소가 답이겠죠. 그래서 신선한 식품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천부자님 굶으면 다 살 빠져요. 존자님 가야지 월요일이니까 웨이브라고 하셨고요.
백대진님 궁금한 데 가을 씨가 대본 준비하시나요? 작가님이 하시나요? 작가님도 해주시고 저도 준비하고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개명을 볼게요. 영양소의 비율을 조절하자.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비율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단백질을 45%, 탄수화물을 30%, 그리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구성하는 식단이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단백질이 가장 먼저 빠지고요. 운동했을 때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빠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빠지는 게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방을 빼려면 40분가량을 무려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겠죠. 네, 복만내님이 가을씨는 양갈래 머리가 예쁘다고. 아, 그래요? 제가 또 양갈래 머리가 잘 어울리나요? 양갈래 머리를 또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차커님이 가양은 이슬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통통하겠나요? 그럴 리가 없죠. 드럼님이 흰색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댓글창이 칭찬 일색이라 저도 기분이 참 좋네요. 자, 일곱 번째 개명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시자. 네, 하루에 물 2리터까지 마시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배고픈 게 아니라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데 우리가 배고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허기와 탈수가 헷갈려서 또 불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30분 전에 또 500ml 정도 물을 마시면 좋고요. 아침에 잠 깨기 힘들 때도 찬물을 한 잔 마시면 아침에 잠도 잘 깬다고 하니까요. 물은 그냥 생수 한 2리터 병 두 병까지는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마시고 또 심심할 때 마시고 계속 옆에 두고 자주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백대진님, 이슬이 그 이슬이 아니라 참이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참이슬만 먹고 살면 제가 지금 이 말짱한 정신이 안 됐겠죠? 네. 존자님이 키움의 딸이라고. 역시 존자님 제 별명을 오늘도 불러주시네요. 참부자님 히읗 히읗. 네, 그렇습니다. 자, 여덟 번째 개명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는 작은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도 나 막 한 달에 1억 벌겠어 이러면 벌리나요? 안 벌리죠? 다이어트도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실행이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워주셔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다이어트 동안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을 하는 건데요. 또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기한테 보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운이 나면서 목표 달성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개명은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인데요. 잠은 충동적인 식욕을 억제해주기도 하고 지방 발생 유전자도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충분한 숙면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푹 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개명 갈게요. 다이어트는 평생 직업입니다, 여러분. 몸에 지방을 빼고 나서 그 상태 유지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또 그런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말이 있듯이 다이어트는 그냥 나의 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웃긴 게 아니라 실제 지침이에요. 1년 내내 365일 내내 다이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의장님이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신가 봐요. 소 한 마리 잡아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군요. 저희 뇌섹시 시청자분들에게 한 턱 쏘시나요? 네, 이장님이 내 생에 이런 당첨 처음인데 소 한 마리 그까이 것쯤이야 라고 하셨는데요. 네, 드럼님이 평생 다이어트 힘들지만 해야겠죠. 하루쯤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쵸. 다이어트를 365일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지치니까 먹을 땐 먹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주식하시면서도 또 건강해야 또 주식할 힘도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다이어트 10개명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라이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존자님이 가을씨 웨이브데스 의장님 상한 맞았군요 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몸매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 10개명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주식 앞에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만 계속 쳐다보면서 앉아계시지 마시고 이런 다이어트 10개명을 토대로 또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한 몸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뇌섹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